노래는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노래는 슬픔을 전하기도 하고 또 괴로움을 전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래 자체가 괴로움이 된다면 더욱 괴롭겠겠죠. 네, 스타의 기획, 노래하는 배우들 편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래가 괴로울 수도 있는 영화 속의 상황들을 묶어봤습니다. 한 남자가 연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감미로워 스스로도 감동에 버릴 지경인데 만약 이를 지켜보고 있던 관객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세상엔 즐거운 노래도 있지만 때때로 괴로운 노래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쾌한 노래라 할지라도 듣는 이의 상황에 따라 노래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이 장면은 그 유명한 Singing in the Rain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행복하라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며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마음 한켠을 적시는 때, 자나깨나 가족 생각에 어느 날 하루 편안한 날이 없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은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래도 나에게는 청춘은 있다. 구세대에 억눌리고 신세대에 위협받는 과장 안성기는 일명 샌드위치 세대. 안 먹여! 네. 지금 나 테스트 하나. 내가 그게 먹었나 안 먹었나. 2천만 원! 부장에게 혼나는 것도 버거운데 전세값은 눈치 없이 올라가기만 하고. 전세금이 갑자기 2천만 원씩이나 오르냐? 이젠 새까만 후배들도 그를 밀쳐내기 바쁩니다. 언제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과장 안성기, 승진한 지 5년 동안 한 번도 아이디어 제출한 적 없음. 5년 동안 아이디어 하나 낼 수 없는 상황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아빠의 인생. 승기? 이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보를 외치다가 장렬히 사원하는 우리들의 아버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 이 청년은 또 다른 이유로 괴롭습니다. 정황상 결혼 피로연 같은데 이 청년이 부르는 축가는 구슬프게 그지없습니다. 청년의 노래가 클라이막스에 오를 무렵 결혼 피로연은 최악의 분위기가 됩니다. 이 청년은 사실 잘나가는 웨딩싱어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오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절망한 그는 결혼식장을 찾아다니며 우울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새로 사귄 여친의 표정을 보십시오. 말은 못해도 여친은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무척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이 청년. 하지만 결국엔 아름다운 새 여친과 잘 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중년의 한 남자가 주유소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예사롭지 않은 이 장면 역시 직감적으로 참 괴로운 상황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딴 거 말고 딴 거 없어? 용필 거밖에 몰라. 그만할까? 새파란 여성의 반말에 이 중년 사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4명의 불량 청년들에게 주유소가 습격당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부두새로 소문난 주유소 사장은 이래저래 탈출의 기회를 노려보지만 이래다! 뭘 욕내고 다니는 거야? 다른 주유소도 쎄고 쎘는데 왜 하필 여기 와서 지랄들이야. 갑자기 나타나 홍길동을 자처하는 녀석들에게 그야말로 혼쭐이 납니다. 살다
아버지가 새끼들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진짜 진짜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애 가가 갑자기 슬퍼지죠. 그딴 거 말고 딴 거 없어? 묻지 마라. 다른 건 다 참겠지만 전직 로코였다는 저 불량 청년만은 견디기 힘듭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 정말 넉넉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유소에서 노래 부르기 싫다면 말입니다. 와이틴 스타 김학렬입니다.